10년 넘게 병든 노인들을 돌보고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돕는 의사가 있습니다. 봉사와 후학 양성의 삶을 실천하는 거제도의 슈바이처를 정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치매와 중증 노인 80여 명이 모여 생활하는 거제의 한 요양원입니다. 주말 아침이지만 병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환자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의사가 있습니다. 숨이 많이 차예. 주말마다 요양원을 돌며 무료 진료 봉사를 하는 내과 전문의 장재영 씨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로서의 주어진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늘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3년 전부터는 의대 준비생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회진을 돌 때도, 외래 환자를 볼 때도 학생을 데리고 다니며 실습을 시켜줍니다. 현장에서 보고 익힌 경험은 이 학교 첫 의대 입학이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갖춰야 될 어떤 그 덕목들 이런 것들을 현장을 보면서 충실히 느끼게 돼서. 취재에 공감한 동료 의사들도 하나둘 재능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른 넘은 나이에 늦깎이 의사가 된 장재영 씨. 평생 의료봉사의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 가는 게 즐거워요. 또 이런 일들을 하지만 뭐 그게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가 즐거우니까.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